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 하나 또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의 집을 공개해줘. 과연 오늘 집을 공개할 첫 번째 초미녀 여성분은 누구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네, 택배요. 네. 택배 아닌 것 같은데. 네, 치킨집입니다. 안 그 소리 안 들어가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지금 안 들어가니까. 아니 소리도 안 들어가는데. 아 정말요? 네, 그 계속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공개하는 그녀는. 초미녀 여사친. 안녕하세요. 네, 1초미녀 여사친 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집을 이렇게 네. 공개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괜찮죠? 아니 근데 연락을 좀 하고 오지. 나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누구랑 잤었어요? 아니 잠깐. 아무도 없어. 아니 자다 일어났다 그래서 난 또 누구? 알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 네. 아니 근데 이게 네, 네 들어오세요. 엄청나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오는 걸 알고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아니, 오는 줄은 알았는데 언제 오는지는 몰랐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청소도 좀 잘 못해놨는데. 여우 꼬리 같은 거는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요거 이렇게 예. 가끔씩 이렇게 하면서 손님들 오면은 끼 부릴 때 남자들 왔을 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먼지털이야. 아 먼지털이. 야 신발장. 아니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깔끔하게 오는 줄 알고 먼지도 한번 털어야겠는데. 그 다음에 열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체크가 네 정상이세요. 정상입니까? 네네네. 저희 집 오시면 또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거 필수. 이게 무슨 젤이죠 이게? 그 젤은 아니에요. 아니 뭐라, 자, 뭐라고요? 아니 제 뭐 아니 예?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 자 거실을 한번 또 공개를 해볼 텐데요. 맞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가 이제 아 여기 네네네. 요거 저희 이거 등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 등이 있고 네 요 등이 또 있거든요. 뭐 어느 등이 좋아요? 어느 등이 좀 예쁘게 나오나요? 저는 곱등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안경을 또 이렇게 쓰셨네요. 아 맞죠. 요거 네. 알은 없는데요. 아 숙 찌르셨어요 지금? 아이, 숙 들어가네. 은박지 같은 거 네네네네. 이거 잘라놓은 거는 네네네. 본인이 직접 다 자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요즘에 다이소 가면은 이런 거 팔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네. 요거랑 저 러브 풍선 있죠. 아 러브 선이요? 러브 풍선. 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누구랑 놀았어요? 언니들. 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쁠 때가 됐어요? 거울이 이렇게 큰 게 있고. 맞아요. 제가 쇼핑몰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온 것도 사실 네. 제가 쇼핑몰을 좀 더 잘 해보고자 네. 좀 무리해가지고 사실 신축급 빌라를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얼마 정도? 아 이걸 공개를 해드려도 되나? 싶은데. 아니 요즘 직방이랑 다방 치면 다 나오는데 무슨 아, 약간 쿠에조 홈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여기 쿠는 본인이 쿠아라서 쿠에조 홈즈? 네 맞아요. 별걸 다 하시네. 네. 아 여기는
진짜 여기서만 제가 공개를 하는 건데요.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만 공개한다 그랬는데 네. 뭐 다른 TV 프로 어디 나가시는데 있으세요? 아 저도 하니까. 아, 제 채널도 있으니까. 아 예. 아 그 천 명도 안 보는 채널 말하는 거죠? 야, 오. 나가. 세트 공개하는데요. 여기는 네. 제가 삼촌의 70 주고 살고 있습니다. 와, 삼촌의 70. 네네네. 야. 삼촌의 7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개그맨 생활할 때도 굉장히 또, 그, 월세 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70만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내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그러면 100만원 돈 나가는데, 아, 돈을 뭐, 한 달에 한 300 이상 좀 버시나봐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걸?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 잘렸어요, 여러분. 아, 쇼핑몰 하는데 잘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려고 지금 여기 무리해서 구했는데 네네. 오자마자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아니 그럼 뭐 돈을 어떻게 메꿔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버는 적조 여기 하우스에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죄송한데 아버지 직업이 뭐죠? 아니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버지 직업이 아니, 아버지 뭐 이것저것 하시는데 네네 저기 임대업하시고 계세요. 임대업이라면 아, 진짜로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아 진짜 아 진짜 건물주야. 아니 그럼 검소하네. 아니 건물주. 아 근데 아빠랑 저랑은 1도 관련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이 지금 최고의 그 막 TV 봐도 신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던데. 신의 자식. 예. 신은 아니고 건물이 한 몇 층 정도 되는 건물이죠? 건물 제가 알기로 5층짜리였나? 5층 건물 한 층당 한 개씩만 있어도 야 갑자기 매력 지수가 엄청 올라가네. 야, 아버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야, 거울인데 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서 네네. 이쪽으로 자기가 계속 비치면은 네네네네. 좀 이렇게 무섭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아니 여기 있으면 이제 네. 이렇게 이렇게 비치는데 볼 때마다 짜릿한데요? 아 네. 여기서 그러면 짜릿한 행동을 좀 많이 하시나 보네. 아니. 그... 아 뒤에 바로 또 휴지가 있으시네 보니까. 물티슈도 있어. 오야. 아니 근데. 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예쁘게 또 잘 돼 있어요. 그 앞에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뭐죠 그거? 튀어나온 거. 그거요. 요거? 아 그거 말고 또 튀어나온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모든 거 튀어나온 거. 아 그래. 아 그건 또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어떻게 좀 넣어봐요 넣어봐요 넣어봐요? 네 넣었다가 뺐다 뺐다가 뺐다를 할 수 있는 식당 아 또 넣고 아 뭘 자꾸 넣으래 넣었다가 뺐다가 아 요런 집에서는 또 그게 괜찮죠. 맞죠. 주방도 굉장히 깔끔하게 또 이렇게 좀 잘 정리정돈이 다 되었는데 맞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얼굴을 봤을 때는 양문형 냉장고에 얼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냉장고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없네요. 네 여기 이것도 제가 사실 풀옵션인 집이 투룸부터는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고로 한번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네. 생각보다 네. 뭐가 되게 많아서 놀라실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뭐 집 공개니까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이미지인데 되게 안에 보면 좀 실하다. 한번 그런 이미지는 어디서 노출이 된 거죠? 본인 비주얼이요? 아, 예. 그런 이미지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냉동실을 열자면. 어떻게 하죠? 깨끗하죠? 아니, 원래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거 찍는다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솔직히 말하면,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투어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제 거. 영상을. 그러면서 이미 정리가 한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또 밑에도 한번 열어주세요. 밑에도? 예. 저는 배달은 잘 안 시켜 먹는 편이고 주로
주로 집에서 해 먹는 편이기는 해. 이렇게 물이 많네요 보니까. 아 우리. 아니 왜 도대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에 터진 뭐에 터졌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발. 아. 아니 뭐에 터졌는지만. 물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집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물이 많잖아.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웃음이 났는데. 알겠습니다. 물이 또 많으시네. 네. 외모는 올리브유 이런 거 좀 드실 것 같은데. 또 이런 거는 해표식용유 이런 거 좀 드시네. 해표식용유는 저희 미키가서 오빠 같은 분들이 오시면은 이걸로 요리해 드리고요. 아 그럼...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랑달랑 아, 거리시나 봐요. 아니요. 네. 안방을. 안방 대망의 안방.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네. 따라라라따. 오야. 침대가 좋네. 아 싱글. 싱글을 또 강조하시네요. 저 싱글이에요. 슈퍼 싱글. 여기도 이제 거울이 또 있고요. 맞습니다. 거울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거 전구죠, 전구. 아 이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녁에 또 기가 막혀. 와. 거의 뭐 무드 살인마네. 어 무죠. 어 여기 있어. 맞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술이 또. 아. 얼마 전에 집들이했거든요. 여기서 바로 술을 먹고 바로 이제 주무시는 또 그 그걸로 이제. 그런 루틴이 또 있죠. 그럼 이건 왜 빈병이 오면? 잠깐 잠시만요. 아니 빈병을. 죄송한데 그 침대 밑에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밑에 또 남자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책이 있어요. 아 책이 있고요. 슈퍼맨과 여기 원더우먼. 원더우먼인데 머리를 보니까 뿌염을 좀 안 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하얗네요 보니까. 먼지들이 어쩜 네. 이렇게 쌓였지? 네네네. 자 저기 보니까 모 넷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모넷. 모넷이요? 네 모넷. 진짜 못났다 정말. 모..몬..몬..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그 신용재 씨의 모네 아니에요? 모네.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모네 이 뜻은 뭐예요 이거? 뜻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화가 이름. 클로드 모네. 한번 제껴주세요. 남자가 또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없네요. 오빠 잠시만. 그럼 내가 들어가가지고 네가 옷방으로 들어오는 각도로 한번 찍어볼까? 너무 단순하니까. 자 들어와주세요. 자 아 여기가 옷방이구나. 맞습니다. 자, 자 이렇게. 네, 깔끔하죠? 네. 요거는 또 뭘로 다 가려져 있네요. 좀 요거는 사생활 쪽이니까. 네. 네. 한번 그래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라. 팬이다 팬이다. 왜? 저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한번 또 네. 숨겨봤는데 생각보다 또 네. 그렇게 리액션이 또 크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생 리얼로 하다 보니까. 맞죠. 네네네. 아니 야 저거 뭐예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네. 야 이건. 교복을 누굴 위한 교복인 거죠 이게? 저를 위한 교복이죠. 그럼 언제 이런 걸 입어요? 아, 저 쇼핑몰 하니까. 이 발렌타인데이나 무슨 특별한 날 이제 입을 코스튬으로 제가 준비한 거예요. 또 여기도 보면 야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메이드복일 거예요. 메이드복.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썸네일 각 좀 뽑게 입어볼까요? 아이 뭐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최근에 아니 월세 내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나 봐요. 이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시네.
뭐 대망의 화장실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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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죠? 아니, 안 썼어요. 이거 쓰신 거 같아요. 아니, 지금. 네. 아, 왜, 서변 덮개가 왜 올라가 있죠? 아니, 쓰셨네. 아, 저 안 썼다니까요. 쓰셨는데. 아니, 안 썼다니까요. 아니, 저 원래 앉아서 놓아요, 저는. 저도 아니. 아, 저도 앉아서. 저도 앉아서 놔요. 어. 저도 앉아서 놔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도착을 봤습니다. 와. 누가 왔다 갔나? 아빠가 그새 왔다 갔나? 뷰가 또 궁금하네. 이렇게 커튼을 예쁘게 쳐가지고. 바로. 바로. 다른 빌라가 이렇게. 네. 뷰가 아예 또 안 보이는. 네, 맞습니다. 자, 아니 또 거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키를 맞춘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촬영을 했어요. 옛날에 또 같이 이렇게 콜라보도 많이 했었는데. 콜라보요?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그 간간이. 그 쿠아 씨를 찾는 또 그런 댓글들도 좀 있었어요, 진짜로. 아, 저도 봤어요. 저 여기서 결혼할 때까지 살 거거든요. 공개 뭐라 그러죠? 애인 찾기? 아, 공개 구원. 네, 맞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뭐 이거 뭐 지금 입고 있는 옷이든 이거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게 그게 최고의. 야,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진짜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너 왜 와우 안 해? 와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기 부츠가 많이 휘어져가지고 저기. 어디야? 힘이 없어. 빳빳하게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림이 좀 예, 안 이쁘게 나와서. 빳빳하게.